자, 위너 스파이럴 준비됐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스5 사고 싶다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위너 스파이널 준비됐고요. 위너 스파이널은요, 유아유 NL과 리자 선수가 붙습니다. 함께 가보죠. 유아유 NL의 아쿠마고요. 그리고 리자 선수의 클로입니다. 아, 리자 선수가 샌드백 선수를 꺾고 올라왔는데 아, 제대로 걸렸어. 이낚시 걸렸죠? 어? 하단? NL 선수가 리액션을 좀 해줬거든요. 네. 자, 다시 중거리. 바로 따라 붙어요, NL. 어, 와장창. 다 떨어졌고요. 아, 중단 노렸는데. 어이! 사실은 방금 마무리되는 그림이긴 했습니다. 네. 이거 좀 많이 밀리는데요, 리자드. 약간 내밀면서. 점프 강발. 6승이진 않습니다. 불러요. 몇 가지. 강용권. 어이? 방금 중단이 나갔죠. 예, 예. 늦기본기 들어간 줄 알았는데 중손이 맞지 않아서. 자, 앉아 중발 맞지 않았고요. 스위치 클로 같이 맞고 트리거 그냥 켜줬는데요. 트리거 켜주고 있는 UIU NL이고요.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리자드? 야! 아, 추가 타까지. 자, 아직 1순 천격이 남아 있습니다. 아, 중발 파도권 재고 있었거든요. UIU NL 선수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트 UIU NL입니다. 3선입니다. 네. 쉐키아브루즈아로 마무리하는 UIU NL. 앉아 중발 타이밍이 되게 좋았어요. 상대가 공격하고 싶은 타이밍에 정확하게 내밀었습니다. 위너 스파이널 대기하는 그 순간에 네. 어, 빨리 모넌 켜가지고 피리 한번 불고 왔어야 되는데 버프도 이제 우리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참론 때문에 대공 강발을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네. 파동 강발. 중발이 끝까지는 가는데 중간에 끼어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잡기 EX 승용권 같은 걸로 끼어들어야 됩니다. 트리거는 일단 있는 상황. 그 장풍을 마음대로 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아직 NL 선수 EX 지금 하나 쳤습니다. 파동권 넣어주고 네. 다시 한 파동 중선을 긁는데 자, 아마 히트 확인해서 트리거 쓰고 뭐 EX 바르셀로나 같은 걸 끝내고 싶을 거예요. 어허, 이거 모르게 됐는데요. 너무 아픈데요.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봐야 돼요. 찍고 가능성 있나요? 30초 남아 있긴 한데요. 아, 이 파동권 긴 기본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아, 이 거리가 너무 절묘했고 클로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중중 압박을 계속해서 맞아주고 있는 리자드. 강손 히트 확인은 좀 실패했지만 네. 앉아 강손. 아, 포시 카운터 안 남게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강손. 이번엔 파도권. 뭐 여러 가지 수단들로 괴롭혀주고 있는 UIU NL이에요. 이거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조금 남아요. 예. 아, 떨어졌어요. 이제는 잡기만 잡혀도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 집안 살림 다 떨어집니다 지금. 어? 걱정이 아니고? 예. CA를 넣어도 지금 한참 더 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리자 선수 부담이 장난 아니고요.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앉아 중발 히트 확인 이후에 용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UIU NL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서갑니다. 강해요. 스카이아이 클로우라도 좀 써봤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좀 뭔가 가드를 뚫기가 힘들어 보여요. 강해요. 예. 네, UIU NL 선수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쪽으로 좀 들거든요. 네.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죠. 아, 방금 좀 이상했습니다. 장렬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데
장렬 가드 후에는 확정이 있거든요. 어, 주거리? 아, 이 거리 딱 유지해주면서 네 무리 안 해요. 뛰어서 오면은 승용권을 무조건 친다라는 생각으로 거리를 만들고 있는 전해선수인데. 아, 승용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다시. 역승용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뒤잡기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대공 여기에서. 야, 이거 너무 아플, 너무 아픈데요. 마무리는 아직이고. 자, 이제 잡기 안 풀 수 없는 상황이 또 왔습니다. 아, 지금 일단은 리자드 선수 가지 도구들 다 떨어졌거든요, 지금. 네. 아니. 트리거 리버설? 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승용권 무조건 나옵니다. 대공 다칩니다.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게이지 하나 써서 접근하고 있는 유아 UNL입니다. 자, 중손 카운터였지만 속타 없었고요. 지금 점프로 계속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에델 선수한테 계속 걸리고 있기 때문에 가드를 어느 정도는 붙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잡아요. 확실히 네. 이렇게 그 플레이를 계속적으로 변화를 주면 어어? 자, 타이밍 좋게 들어왔고 요건 데미지 한번 상황까지 노려볼 수가 있고요. 데미지 줍니다. 근데 아까부터 리자 선수가 약공격을 까는 게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위험한데요. 어, 일단 잘 나왔습니다. 점 중발 파동권 또 가제도고 또 떨어졌어요. 어. 게이지 마무리입니다. 백기습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UIUNL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는 UIUNL입니다.